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여러분들, 공중부양 스피너, 에어 스피너 기억하시나요? 이게 에어스피너죠. 출시 당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마술도구가 이번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리키아티브의 신상 마술도구 에어스피너 라이트입니다. 마술도구 트레일러를 보셨는데요. 그 도구는 다름 아닌 에어스피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카드 디자인도 다 바뀌었고요. 할 수 있는 마술들도 다양하고 많아졌어요. 컬러는 레드와 블루 총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구매를 하신다면 지금은 예약 구매 기간으로 발송은 19일부터 순차적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에어스피너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에어스피너가 언제 어디서든지 신기하게 가지고 놀기 좋고요. 나 하기 위해서 주목받고 싶어! 인싸되고 싶어! 그럴 때 하기 좋은 마술 역시 에어스피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에어스피너 영상들 총 조회수는 300만이 넘었고 좋아요 2만 5천 개! 댓글도 2만 개 이상 달렸으며 리뷰도 5천 개 이상 넘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키아티브 신상 마술도구 출시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에어스피너 라이트를 구매하시는 선착순 100분에게는요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간 에어스피너 라이트가 발송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 지금은 단종된 에어스피너 버전 1 썬 문의 카드가 랜덤으로 5장씩 카드 재고 소진 시까지 발송될 예정이에요. 근데 카드는 정말 랜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세 번째 이벤트!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댓글에 가지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10명을 뽑아 리키아티브 신상 마술도구 에어스피너 라이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요 12월 10일 저녁 8시에 니키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커뮤니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안 올라가요? 어때요? 저 이렇게 오랜만에 신상을 가지고 온 만큼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만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마술 도구를 샀더니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키아티브 제품들은 제가 직접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마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술은 어떻게 배우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에어스피너 라이트는요 무려 30가지가 넘는 강의 영상들로 준비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촬영하느라 맨날 밤새고 편집하고 아 만약 구매하셨는데 제품도 마음에 드신다면 리뷰를 꼭 남겨주세요. 전 리뷰를 하나하나 다 읽는데 그 리뷰들을 보면서 다음 제품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어떤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 지금 우리 제품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개선해야 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리뷰를 통해서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리뷰도 많이 남겨주세요. 리키아티브는 더욱더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안녕!